됐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한국은 4월 9일이 되었습니다. 예배자 마리아와 배교자 가룟 유다, 교회 안의 두 신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폭동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여기에 그때 대제사장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대단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서 매우 컸습니다. 신정사회니까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귀족들이었습니다. 소위 성직자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귀족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역시 부하고 영향력이 있는 일반 귀족들을 말합니다. 네, 종교적인 귀족들과 또 일반 귀족들, 이 유대인의 상층 사회를 형성하는 지배 계급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작당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음흉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인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 불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 가야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때 아주 음흉하고 또 아주 교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대적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가야바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야바를 많이 듣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가야바를 많이 듣습니다. 자기 유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종교, 유대교, 비록 대제사장의 직위에 있지만은 유대 종교를 위해서도 또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특권, 자기의 이익,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 아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는 본래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레위 혈통이 주로 되는데, 이 레위 혈통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당시에 그이 대제사장직이 아주 부패한,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한 아주 부패한 종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가야바하고 그 전직에 있던 제사장이 둘이 함께 이 제사장직을 일정 기간 공동으로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이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유대교와 지도자들이 아주 타락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들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이 가야바는 AD 주후 15년에서 37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22년 뭐 별거 아니네. 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례 없이 긴 직무 기간을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와 가야바가 아주 정치적으로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야바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대제사장이 모두 2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8명에 10년을 해도 280년인데, 네, 한 10년, 뭐, 그렇게 이제 보통 평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야바가 22년을 했으니까 아주 오랜 동안 그렇게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뭐 종교적인 직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그이 주어진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종교인,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 그리고 정치인, 이게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음흉하고 아주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 이 가야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론과 같은 그런 훌륭한 대제사장이 전혀 아닌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뒤를 이은 사람은 불과 대제사장직을 50일만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이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얼마나 이 유대교와 또그이 제일 수장의 자리가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유대교의 이 시스템, 이 제도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사거나 그럴 때 밖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그것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그런 제도로 전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상업적으로 이득을 많이 챙긴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그리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고, 이 노끈으로, 이렇게 그 새끼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으로 막 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그 모든 부패한 시스템을 다 이렇게 그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아주 이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런 이 모습도 그리고 그 대제사장직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를 아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네. 이 귀족들이죠. 종교적 귀족, 또 일반 귀족들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아니고 흉계로서 나쁜 꾀를 써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는데 그들이 말하길 폭동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 이 개혁개정에는 밀란이라고 했는데, 네. Riot, 폭동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전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또, 그 유대교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이제 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고는 하는데, 그때 폭동이 날까 하니까, 그때 예수를 잡지 말자.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에 이 절기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그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시던 그때 그 유월절에 희생제물이 25만 6,500마리가 희생이 되었다. 양 한 마리에 양 한 마리를 놓고 이제 한 10명이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네,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취하고 뭐 제사장들이나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취하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200에서 250만 정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 전 세계에서 200에서 250만 명이 모인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까 염려가 된다. 이제 그 이 200만 이상에 드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히 그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이 치유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거나 뭐 가족이 고침을 받거나 그 당시엔 뭐 이 우리와 같은 의료 체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당하고 평생 앓거나 아니면 죽거나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신유의 사역은 아주 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었고 큰 정말 그들에게 받은 은혜였습니다. 또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때 이제 종려나무 여기 뒤에 있는 게 종려나무죠. 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찬송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때 잡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이 귀족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아주 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주 그 음흉한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정반대 여기에 또 장면을 이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마리아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와 경외와 존경을 표했던 그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네. 여기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감람산 근처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산 고 넘어서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초청을 해서 거기에 가시게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거주할 수가 없죠. 여기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은 이미 치유를 받은 그런 시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마 그 신유의 역사로 치유를 받은 그런 분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나병이 치유가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탁에 앉아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리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왼편에 뭐 이렇게 붉은 이렇게 그 색들로 이렇게 그 여러 군데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베다니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베다니 뭐 검은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지금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한 여자가 여기 한 여자는 이 마태는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네, 마리아 또 마르다 또 누가 있죠? 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여기에다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르다는 뭐 분주하게 바쁘죠. 네, 주님을 위해서 뭐 음식도 만들고 뭐 일하느라고 뭐 바빠요. 뭐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 만드는 걸 돕고 네, 그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누이 마르다는 굉장히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여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예배하고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있노라니까 아주 경청해서 듣노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일하다가 보면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일에 바쁘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 주님께 듣는 일이 소홀해집니다. 이 둘 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면서 또한 우리가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지금 이 마리아는 특별히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이 크리스찬의 모범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아주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분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네, 마리아가 이 향유 한 옥합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향유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뭐 감송이라고 그렇게 이 나드가 감송이라고 하는데 감송유 네. 아주 귀한 매우 귀한 향유였죠. 한 옥합 여러분 지금 여기 사진에는 이렇게 뭐 토기 같은 이런 그 도자기 같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릇으로 붓는데 항아리로 붓는데 이 왼쪽에 보면 이제 진짜
그 옥합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옥으로 만든 그 옥합. 이걸 깨뜨리면서 그 안에 향유를 부었으니까 향유와 옥합을 다 이제 주님께 드린 것이 되죠. 이 향유 한 옥합의 그 이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1년 내내 그 일하고 받는 봉급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거 대단히 아주 큰 그런 돈이죠. 네. 아마 자신의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신에게 있어서는 뭐 가장 귀한 그런 것이죠. 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탁에 앉아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또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발에도 그 향유를 붓고 마리아가 자신의 이 머리털로 또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네, 그랬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아낌없이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드리고 감사드리고 사랑을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이런 그 경외감을 표현하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여기 지금 그 마리아가 그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말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1년치 임금이 되는 군인인지 일반 노동자든지 1년치의 그 봉급 임금을 여자가 그것을 그 장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있었겠죠. 그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예수님 머리에 또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제물로 또 그렇게 여기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인색하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 우리 것을 그냥 그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어떤 그 남태평양의 어떤 그 부족들이 이제 신께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몸통은 자기들이 다 먹고 돼지의 꼬리만 잘라가지고 꼬리를 이제 신에게 바치는 네. 진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웃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네.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정말 자기의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이 예배자 이 마리아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런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요셉이 알려지게 하리라. 진짜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본질이 뭔가 또 그 예배자로서의 그 성도의 모습이 뭔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벌써 몇 차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 하는 말씀을 네 차례나 하셨는데, 제자들, 열두 제자는 별로 그걸 제대로 그냥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랑의 놀라운 예배, 이 감사의 그이 주님에 대한, 네, 곧 가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여기에 지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니까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근데 이렇게 그 제자들 마음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팀으로 이제 전도여행 할 때는 늘이 회계를 맡아가지고 이 돈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횡령을 해요. 자기가 그 헌금 들어온 거 자꾸만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겁니다.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룟 유다는 이걸 보고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그 자기 우리 이 헌금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게 땅에 쏟아져? 왜 예수님께 다 이게 소비가 되냐? 네, 아주 이 의도가 굉장히 잘못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헌금께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그중에서 또 착복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 가룟 유다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또 들으니까 또 그냥 또 함께 또 합세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잘 들리지 않는 그들끼리. 근데 이제 여기에 마리아는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이게 헌금궤로 들어오면 가룟 유다가 상당히 챙길 텐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이 한 이야기를 뭐 직접 안 들으셔도 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 구제하는 때가 아니라 예배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이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이 존경, 경외를 표현하는 그 예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했다. 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교자 가룟 유다, 예배자 마리아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교회 안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3년 이상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3년 이상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배자 마리아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한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뭐 교회에서 뭐 회계를 맡았을지 몰라요. 여기 가룟 유다처럼.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교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네. 뭐 회계 집사 뭐 등등 뭐. 그런데 배교자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회계 맡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배교자 가룟 유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기서 지금 아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더더구나 예수님을 배반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더구나 그렇게
동기가 부여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는데 얼마나 주겠느냐?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은삼십은 한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노예의 몸값 정도 주고 또 그거 받고 예수님을 사고 팔고 했다고 하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예수님을 이 노예의 몸값 정도를 받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그렇게 그 몰아넣는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스탈린 같은 사람이 그 인간 백정이라고 그랬죠. 2천만 명 이상의 같은 그 당시 소련이죠. 네. 러시아인들을 자기 동족을 죽여버렸습니다. 인간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이 러시아의 어떤 한 도시에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제 뭐 어떤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예, 뭐 그 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배교자와 같은 결국은 믿음을 배반하는 처음 그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구원받지 않은 네, 그래서 결국은 멸망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네,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네, 이 예배자 마리아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배교자 가룟 유다 교회 안에 두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배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런 그 예배에 대한 이 아름다운 예배가 전파되게 하라. 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려짐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한 그런 그 사랑을 우리가 쏟아 부을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의 원천은 물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더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욱 지배를 받을 때, 성령으로 더욱더욱 우리가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더욱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정도가 더 강화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헌금으로 이 사역에 이 방송의 전파자 사역자가 계속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